그런 싸움을 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상대를 잡아먹으려면 연습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의식 중에 나오는 플레이야. 게임 상황 안에서 바박바박 벌어지기 때문에 익숙하게 인지된 걸로 그냥 플레이하는 거야. 연습 때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달라고. 지금 아까 태그 플레이 했던 거 확실히 잡으려고 하니까 늦어. 그래서 그 표현을 한 거야. 안 잡아도 된다. 이때 아니면 언제 해봐. 해봐 이거. 놓치들. 그럼 강단이 있어야 돼. 내가 쳐주면 투바운드 되든 노바운드 되든 완바운드 되든 그 상황을 내가 판단하고 태그했던 거대로 강력하게 태그 플레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자고. 네. 펀칭할 때 우리 게임방감 펀칭하는 거 있잖아. 펀치 네. 점수 다 틀리잖아. 네. 아마 치는 것도 다 틀릴 거라고. 강하게 강하게. 눈에 보인다 현우야. 눈에 보여. 잡을 생각 자체가 없네. 괜찮아 괜찮아. 많으니까 괜찮아. 맷집이 좋아 맷집이. 둘셋넷 아니야, 내가 잠깐 봤거든. 고의성 있었어. 일부러 싹 흘리는 게. 진이랑 형한테 많이 실망했습니다. 아, 진짜? 진이 막 라이브 배팅 하는데 스트라이크 여기서 스트라이크라고 그러고. 아, 라이브 아닙니다. 아닙니다. 좋았어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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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번에 원바운드. 네, 원바운드. 헤이. 하. 헤이. 하. 좋다. 안 죽네. 헤이. 하. 네, 보낼 때 확실하게 보내야 돼. 원바운드. 호주 나야, 호주. 하. 라스트. 마라카. 헤이. 좀 위주로 하고 코스대로 어떻게 핸들링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엑스트라 시간에는 자유로 자기가 좀 부족한 점 하는 건데 좀 핸들링하고 스텝 그런 걸 좀 위주로 이번 캠프를 좀 얻고 싶은 게 있어 이걸 좀 엑스트라 자청했어요. 자청한 거예요? 형님? 네, 자청한 거예요. 원래 엑스트라는 자청해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요청한 거니까. 네. 근데 코치님 저 보면서 궁금했는데 예. 이제 로봇 심판 하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좀 달라지는 훈련이 있나요? 코스워드를? 일단 기존에는 스트라이크 존으로 이렇게 늘려고 하는 훈련이 있었다면 네. 이제 굳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투수들한테 야수들한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포구가 좀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게만 목표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하고 있죠. 오늘 그 엑스트라 때 한 것도 약간 그런 게 그렇죠 그렇죠. 허관의 선수가 그거 요청을 하더라고요. 기존에 했던 안으로 넣는 거 말고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동작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훈련을 좀 도와줘요.
선수도 꿈을 이루겠죠.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자율성이 높네요, 코치가. 그러니까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코치가 시키는 훈련하고 본인이 요청해서 하는 훈련하고 밀도나 이런 것들은 완전 차이가 나서 뿌듯하네요. 로봇이 들어온다고 해서 프레이밍이 좀 무의미하다, 프레이밍의 활용 가치가 예전보다 많이 적어졌다, 이렇게 말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김정민 코치는 오히려 더 반대로 더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수수한테 줄 수 있는 안정감이나 이제 수비가 나가 있는 선수들이나 이 벤치에 있는 코치님 감독님한테 더 안정감을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간과하지 말고 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셨거든요. 정확한 캐치. 그죠, 이제 쉽게 말하면 소리 잘 내는 거. 아... 예, 예, 왜냐면 투수들이 기분이 좋아서 좋은 공이 잘 오고 하니까. 아... 저희도 잘 안 돼도 많이 노력해야죠. 그래서 둘이 자청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같이 해야 또 이게 시너지가 있거든요. 혼자 하면 좀 지루해요. 같이 해서 지나 같이 하자 얘기하겠습니다.